이렇게 말려줘요. 처음에 맨날 하다 보면은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볼륨이 엄청 살아요. 볼륨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소리예요. 오늘은 완전 귀신 같죠? 오늘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꿀팁! 저번에도 한번 찍었는데 최근에 영상 요청이 되게 많아서 다시 새롭게 더 플러스된 꿀팁으로 그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진짜 머리 하나로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모든 꿀팁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 볼륨을 살릴 때는 드라이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드라이 전보다 중요한 게 저는 샴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샴푸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사용하는 샴푸는 요 툰라인 제품이거든요. 그 중에 저는 젠틀무드를 사용해요. 요거는 민감성 두피한테도 되게 좋고 이게 기름이 많이 생기면은 아무리 볼륨을 줘도 이게 나중에 확 가라앉거든요. 근데 기름도 안 지고 머리 볼륨도 향상이 되면서 이게 친환경 제품이라서 또 성분이 엄청 좋아요. 광고 아니고 이거 정말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 방울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내 돈 내 산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샴푸를 다섯 분한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 방울이들한테만.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 진짜 좋거든요. 제가 이미 머리를 말리고 와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 저는 머리 말릴 때 이거 빛 많이 보셨죠? 올리브영 가면은 팔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청 볼륨을 주면서 말리면은 우선 첫 번째 볼륨이 엄청 살아요. 머리에 이런 유분도 제거가 되고 샴푸로 이렇게 먼저 볼륨이 살거든요. 처음에 말릴 때 이건 제가 샵에서 배운 방법인데 이렇게 말려줘요. 처음에 이렇게 말린 다음에 딱 하면은 머리가 결이 내려오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라인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말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고 저는 5:5 5:5 그런 다음에 이 빗은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했던 제품이 한 3년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거 롤빗 되게 좋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꿀팁. 여신 웨이브를 하기 전에 이걸로 이렇게 잡아주죠. 그리고 한 10초? 15초? 정도 말려야 돼요. 만약에 이 롤빗 사용법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 동그란 그루프 있죠? 그 그루프를 끼고 열을 줘도 똑같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짠! 그러면 볼륨이 확실히 다르죠?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좀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처음에는 엄청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진짜 손에 금방 익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여신 웨이브 한다고 옷도 공주님 옷을 입었어요. 티 났나요? 하면은 볼륨이 미쳤죠. 이게 진짜 볼륨에 따라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짠. 짜란. 이렇게 두 번씩 볼륨을 줬어요. 먼저 이렇게 좀 볼륨을 잡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신 웨이브 고데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고데기는 보다나 제품 36mm를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보다나 제품의 고데기예요. 온도는 180 정도에 하는 편이에요. 저는 진짜로 맨날 고데기를 하는 것 치고 머릿결이 되게 건강해요. 진짜 샴푸 사용하고 머릿결이 더 탄탄해지고 완전 건강한 머릿결로 바뀌었어요. 추천해준 샴푸 한번 꼭 써보세요. 저는 고데기를 진짜 엄청 열심히 막 하는 편이 아니라 정말 짧고 굵게 딱 팩트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앞머리를 잡은 다음에 이거를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하면은 웨이브가 돼요. 옛날에는 섹션을 나눠서 고데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웨이브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만 웨이브를 줬잖아요. 머리 전체의 볼륨을 살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 위에 있죠. 여기를 한 번 더 잡아서 위에서부터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웨이브를 주면은 여기서부터 볼륨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저의 꿀팁인데, 이 앞머리 있잖아요, 이 앞머리를 따로 잡고 이렇게 웨이브를 해주면 짠, 이렇게. 이게 약간 여신 웨이브잖아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머리를 묶어도 이게 되게 여리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반대편도 똑같이 돌려줘요. 바깥 방향으로. 제가 지금 거울이 없이 카메라 보고만 해서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머리를 10분도 안 돼서 하는 편이에요. 엄청 빠르잖아요. 맨날 하다 보면은 어디 갔지?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도 볼륨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확실히 다르죠? 이쪽에도 웨이브를 주면은 볼륨이 엄청 살아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여기 옆머리, 이것도 잡고 바깥으로 말아줍니다. 따로 마지막에 짠. 여신 웨이브 금방 완성됐죠. 금방. 그리고 이 다음에 머리를 다 넘겨요. 넘긴 다음에 이쪽 있죠, 이 가운데 부분, 이걸 따로 잡고 한번 웨이브를 해줘요. 저희가 앞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간혹 뒤에 웨이브가 안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이렇게 잡고 해주면은 뒷모습도 예쁜 여신 웨이브가 벌써 완성됐어요. 진짜 쉽죠 여러분? 잘 된 거 맞겠지? 그리고 빗질을 한번 이렇게 해줘요. 컬이 잘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웨이브가 될 수 있게, 약간 요 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납작해 보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볼륨을 제일 유지하고, 특히 눈이나 비 오거나 습한 날에 볼륨이 안 죽는 고데기가 진짜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다이렉트 고데기거든요? 예스뷰티 제품이에요, 이 제품. 지글지글판 완전 다이렉트 고데기. 요거는 제가 샵에서 이제 맨날 메이크업이랑 헤어 받을 때 사용했던 제품인데, 진짜로 아무리 습하고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저는 볼륨이 안 죽는 그런 고데기였어요. 요거는 자기가 딱 봤을 때 이쪽이 좀 더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손으로 나눠서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좀 잘못하는 경우에는 겉에 웨이브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금 주의해서 자기가 봤을 때 안 보일 것 같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볼륨이 엄청 살아요. 그리고 요거는 완전 다이렉트로 확 찝은 거여서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절대 속에서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반대편도 다이렉트 고데기를 줬어요. 짠! 이러면 완전 더 풍성한 웨이브가 됐죠. 여기 만지면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만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마지막에 한 번 더 여기 뿌리 볼륨 있죠? 아까 저 했던 방식대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하고 풀러줘. 그러면 확실히 아까보다 더 자리를 잡고 더 풍성해진 볼륨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여신 웨이브 끝! 근데 자기는 머리가 조금 더 잘 풀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한 번씩만 딱 뿌려주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스프레이는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뿌리에, 이 스프레이가 샵에서 쓰는 스프레이인데 엄청 약하고 보정력도 좋고 떡지지 않는 그런 스프레이예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여신 웨이브가 끝이에요. 쉽지 않나요? 정말 몇 번만 연습하다 보면은 볼륨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몇 년 동안 샵을 다니면서 그 샵에 있는 꿀팁과 제가 맨날 머리 드라이를 해오면서 그런 꿀팁들, 그런 거를 싹 모아서 아주 간편하게 제가 알려드렸답니다. 어때요? 공주님 웨이브.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많은 걸 공부해서 또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